바울이 알고 있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? 우리가 그게 궁금합니다. 사실은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.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.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.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영생을 믿어요.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쭉 배워본 내용이요.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날에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어왔어요. 그런데 바울이 이전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.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.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,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, 하나님을,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. 종말이 올 거예요. 그 종말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.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바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날이 그냥 훅 하고 다가온 거예요. 언제?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입니다. 그것도 자기가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자기가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 예수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 바로 그 예수가 부활의 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. 바울은 이게 인생의 충격이었어요. 내가 핍박했던 그이가 바로 그 세상의 종말에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에 자기는 자기의 모든 과거가 후회가 되는 거죠. 내가 잘못 사는 거야. 내가 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가슴을 칩니다. 하지만 그 후에 깊은 후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기다렸던 그 종말, 그 기다렸던 그 마지막이 자기 앞에 올 수도 그냥 와서 쓴 거예요. 찬란한 빛으로 그 앞에 쓴 겁니다. 그러니 바울은 후회가 가득하지만 소망도 가득합니다.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. 바울이 종말을 기다릴 때 그 종말을 기다렸다는 건 야 세상이 끝장나는 날, 에라 세상 끝장났으면 좋겠다.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그런 식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. 그 종말 끝이라는 거는 늘 완성의 의미예요.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망해서 사라져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끝입니다. 그렇죠?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끝에 끝 이렇게 나와요. 뭐 The End 아니면 뭐 Finish 뭐 이래서 끝 나오는데 그 끝이 영화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건가요? 아니죠. 이야기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끝입니다. 바울이 기다리는 종말은 그 완성의 종말이에요. 우리의 모든 꿈들이 완성되는 거예요. 세상의 모든 선함이 완성되는 그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말은 부활, 그 부활이 증거,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. 예수